도전 한국인은 삶의 속에서 크고 작은 도전을 해나가는 도전인들을 발굴한 도전 정신 확산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올해 5월 어버이날 모범적인 활동으로 서울시장 단체상도 수상한 바 있는데요. 12년간 50회 이상 시상식과 행사를 개최하며 꿈과 희망을 통해 지속적인 도전 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리더 약 1만 명의 회원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상자들과 함께 도전 정신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상식 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근갑지에서 귀한 수상자분들 4명 여러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상으로는 조영관 상대표님께서 애써주시겠습니다. 호명하면 무대 단상으로 나와주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충무공 이순신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설영익 이사장님 무대를 보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재활의학과 서울연합내과의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설영익 이사장님 무대를 모셨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문학대상 Challenge Career Awards 상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문학대상 Challenge Career Awards 서울재활의학과 서울연합내과의원 이사장 설영익 본문 정재씨 귀향은 대한민국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충무공 이순신 경신에게 쓰는 전쟁시를 출품 공정 심사 결과 이 상장을 수여 2023년 11월 13일 축하드립니다. 도전 한국입니다.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축하하러 오신 우리 축하객들 한번 같이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수상 소감은 이후 수상 시상에 마친 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품자는 명량의 초혼가 한상의 피노의 노량회전 잔상이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충무공 연구와 작품을 통해 기여한 공적으로 이번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